축구자 추천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인사들의 발언 되짚어보고요. 투자 힌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키언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인사들의 발언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인사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역시나 생성형 AI가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AI 분야에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카데미에서도 AI의 혁신을 인정을 하고 상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폭스콘 부회장 굉장히 매출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 폭스콘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아이폰은 이제 자체 공정이 없습니다. 아이폰은 이제 설계도와 이제 네. 부품을 지적을 하면은 해당 부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영어에서는 이제 폭스콘을 이게 아이폰 어셈블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는 공장인데 사실 조립을 하지만은 아이폰이 너무나 많이 팔리고 사실은 이제 한때는 이제 애플이 뭐 지금도 뭐 시총 이제 1위 기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콘도 역시 더불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품 가격에 대해서 막 후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스콘에 대해서 일정 이상 마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콘이 아이폰과 애플의 성장과 더불어서 폭스콘도 세계적인 제조업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날라온 소식이 폭스콘이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 블랙웰 칩도 이제 제조를 할 것이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설계 도면을 갖고 각 부품들 갖다가 가져오면은 그걸 이제 폭스콘이 조립을 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폭스콘의 이제 선임 부회장이 엔비디아의 GB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세계 최대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계 최대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그 아무런 이제 꿈의 허상을 쫓아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공장을 지어서 나올 제품을 누군가를 사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공장을 짓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출하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거로 여겨지는 그 GB 블랙웰에 대해서 그 또 한 번의 이제 중요한 엔비디아 모멘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사실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생성 AI 관련해서도 주요 인사들의 발언 연이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인사죠 누가 있냐면 JP모건 체이스 맨하탄의 이제 그 회장이 네. 그 이분이 사실은 주요 언론에 다룰 때는 주로 어떤 거냐면 거시경제 그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이제 다이먼 회장에서 뭔가 멘트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 그 다이먼 회장은 지난 한 1년 정도 계속 비관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멘트를 나왔던 건 언론에서 무엇을 다루냐면 다이먼 회장이 AI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AI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건 무엇이냐면 엔비디아 칩이 좋고 엔비디아 칩 많이 사가는데 그래서 그 비싼 칩을 갖고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실제로 뭔가 성과가 있느냐라는 어떤 회의론이 8월 달쯤 있었죠. 근데 다이먼 회장이 그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은 금융계 황제조차 AI가 생성의 AI가 큰 파문을 갖다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또 한 번 그럼 우리 그 생성의 AI가 실체가 있구나 뭔가 그 소수의 사람들만 이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제가 뉴스도 보다가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과 관련해서 12월치에 판매가 이미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12개월치에. 그러니까 네. 1년치에 생산치를 다 판매 계약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파급력이 지금 세고 매출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엔비디아의 그 GB 네. 그레이스 이제 블랙웰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어떤 전망을 내놨냐면 4분기에 출하를 하는데 네. 4분기에 출하를 하면 이제 내년 1분기 그 두 분기 연속 어떤 흐름이 갈 것이냐 중요한데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분기 출하량이 내년 1분기로 가면 3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GB를 갖다가 판매를 했을 때 거기 4분기는 이제 첫 분기니까 당연히 좀 처음보다는 더 많이 팔려야 될 텐데 팔리는 정도가 내년 1분기가 되면 4분기보다 3배가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 전망을 내놨죠. 그렇다면 사실은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먼 회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거 말고 실질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수치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그런 입장을 내놨다면 그 입장에 따라서 또 내년에 이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내년 여름까지는 이 AI 랠리가 쭉 이어질 것이다. AI 랠리가 이어진다는 것은 현재 매출보다 더 가속도가 붙은 그런 어떤 매출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름이 끝나면 매출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년 여름까지는 사실 분기당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내년 여름이 지나가면 성장 속도가 꺾어진다. 꺾여진다 뿐이지 여전히 매출은 가파르다. 그러니까 50% 성장하던 게 뭐 30%, 20% 줄 뿐인 거지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성장은 내년에도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에도 가능하다. 이거 이제 대보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세계 3대 경제 권역이 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면 돈이 풀리니까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돈을 갖다 여유가 생기니까 투자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칩을 비싼 칩을 샀더니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산업 전개에서 성과가 이제 가시화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투자와 추가적인 또 모멘텀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보수적인 시각이고 이것이 만약에 상반기에 그대로 이제 실현된다면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겨울을 이야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또 엔비디아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데 앞으로의 그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시장의 성장 가능성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사 발언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 발언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의 막이 열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실적 눈높이에도 못 맞추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이례적으로 DS 부문장이 사과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멘트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예, 예상치보다 네. 낮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냐면은 네. 2분기가 너무나 이례적으로 실적이 좋았다. 아, 오히려, 그래서 전체적인 네. 시장의 눈높이가 좀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르게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못 맞춘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개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문별로 들어가면 DS 부문장이 전영현 그 부문장이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컨퍼런스 콜과 여러 가지 임원들의 발표를 쭉 종합해 보면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못해서 생긴 문제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라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못해서 생긴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죄송하다 이런 맥락인데 그 한 가지 이제 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는 거 있어요.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납품을 못했다는 것이냐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도 비싼 스마트폰이 있고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칩에도 비싼 스마트폰이 있고 아니 비싼 칩이 있고 중저가형 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3는 중저가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뭐 H100, B100에는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 생긴 이제 그 착오가 있으니까 이제는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랑 매출이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언제냐라는 것이 관건인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빠르면 3분기. 근데 3분기는 좀 빠를 것 같고 한 올해 4분기 정도 지나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거는 무엇이냐면 2019년도에 이제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이제 HBM 팀을 해체시켰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는 해체시키고 어디는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은 반도체 업계의 중론이 뭐냐면 그 HBM 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업계의 중론이 뭐냐면은 한 6개월만 놀아도 따라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등생이 나 좀 놀아야지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한 6개월을 쉬었어요.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느냐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중위권 성적이면 따라잡을 수가 있죠. 근데 최상위권에 전국에 한 1% 안에 드는
친구들끼리 경쟁하는데 나 6개월 놀았다.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9년에 HBM을 갖다가 팀을 해체하고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계속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HBM이 본격화된 거는 22년도 하반기라 본다면 2년 정도를 놀았어요. 2년 정도 놀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만회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라야 4분기 아니면 이제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내년 1분기에는 그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해봐야 아는 거죠, 그것도. 예.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납품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계기는 우리가 모멘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이크론과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네. 이제 그 HBM3라는 관점에서 네.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후발주자인데 네. 후발주자가 가진 제일 큰 서러움이 무엇이냐면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 경쟁을 엄청 치열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특허 경쟁을 네. 엄청 치열하는데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놀다 보니까 뒤늦게 막 다그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최적의 공정을 찾아냈어요. 네. 공정을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하려고 했던 공정의 곳곳에 이미 SK하이닉스가 특허를 걸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SK하이닉스나 중요한 기업들이 봤을 때 특허를 갖다 걸어놨는데 그걸 우회해서 해야지 특허를 침해하면서 했다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전 시장이 참 냉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게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투심 완전히 좀 무너진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그렇게 좋지 않고 계속해서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데 타개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모든 주식시장의 격언이 무엇이냐면 주식시장의 최고의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고 네. 최고의 호재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주가 예. 위치가 어쨌든 6만 원선 무너졌잖아요. 예예. 그리고 임원진들도 자사주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 지금이 좀 완전 저점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의 과거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네. PBR 1.1 정도가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정확히 PBR 1.1에 와닿았어요. 5만 9천 원대가. 네. 그러니까 6만 원이 좀 무너져서 어저께 뭐 그래서 뭐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악재가 회자될 때가 사실 주가 바닥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치적으로는 PBR 1.1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인 것인데 그럼 삼성전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1등 기업에 투자한 게 맞죠. 그럼 그게 SK하이닉스고 근데 나는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꺼려져. 투자 성향이. 그렇다면 삼성전자 투자하셔도 되고. 그래서 PBR 1.1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저점이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주가가 지금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바닥 다지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바닥을 딛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등의 모멘텀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게 납품을 하면 일단은 주가 반등할 텐데. 근데 저는 그 궁금한 게요. 예. 그 저번에도 엔비디아 뭐 통과됐다 막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오히려 지금 타이밍 늦었다라는 그런 또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통과된다는 기사가 네. 좀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사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맥락을 잘 모르고 저도 그 기자가 그 대상을 취재해야지 네.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취재하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물어봤지만 뭔가 맥락이 없는 기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맥락이 없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되게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이제 통과되겠죠. 통과돼서 이제 삼성전자 납품을 하면 주가 반등할 텐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 무엇이냐면 엔비디아 납품도 있지만 또 하나가 DDR5라고 있습니다. 아. DDR5도 고부가 가치 이제 반도체인데 이 DDR5가 삼성전자의 또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DDR5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삼성전자 매출과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근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건 사실은 미봉제이고 네. 뭐 엔비디아 납품을 하든 DDR5가 네. 비중이 높아 이게 미봉제이고 네. 반도체는 10년, 30년, 50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체질이 언제 바뀌기 시작했냐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신규경사 쓰러진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정권을 행사한 게 올해로 10년이에요. 10년이 됐는데 지금 회사가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이거를 수용을 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을 먼저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체질 개선은 있을 수 없다. 이 오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타큐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반도체 시장에서 나온 코멘트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10년, 20년 그 이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